있는데 지금 바람이 좀 방향으로 가지고 황색산 우전마을에서 차를 몰고 5분 정도 올라오면은 그 앞에 계곡 다리가 나옵니다. 그 다리 밑에는 식수원 저수지가 있고요. 저 앞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는 한 7, 8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우진마을에서 1.9km 올라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황색산 정상까지는 2.6km.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등을 따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등로 8지대를 지나서 올라오면 황색산 정상까지는 1.9km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바이 선조 30년 외운이 제대로 와서 오른길에 피바이에 잠시 들어와 봤습니다. 계곡에 물도 많이 안 내려오는데 얼음이 상당히 지금 뜨겁게 얼어가 있습니다. 밑으로도 지금 한 30m 정도 되고, 예. 저 위로도 거의 한 70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피바이에 백맥이 멋지게 얼어가 있습니다. 피가 맺힌, 한이 맺힌 그런 바위라고 제자고 보고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곳이 함양 황석산성이라 합니다. 정상 아래 요 400m 올라간 구간은 느덜지대 숨이 진짜 턱까지 차오릅니다. 힘듭니다. 황산이 키로선 2.6km인데 올라 보니까 보기보다 딱신 부분이 많습니다. 해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독 마을은 4.1km, 정상은 0.1km. 황산 정상 가서 일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산 1192m 정상에 섰습니다. 정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고, 예.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0분 정도 되니까 일몰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작은 생활인데 멋진 일몰을 해서 설날에 복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총각분은 평택에서 오셨답니다. 오늘 오전에 어디 황매산이냐? 네, 황매산 다녀왔어요. 네, 황매산 산행을 하고 오후에 또 황석산을 왔답니다. 일일 이사를 하신 총각님이 된 성함이 백승호입니다. 백승호 씨. 지금 또 하산을 해가지고 평택까지 시간 이상을 또 올라가야 된답니다.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나무꾼 TV에 누굴 나와야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같이 나와야 되신다니까. 지금 노을과 함께 멋지게 영상을 따라보고 있습니다. 멋있죠, 그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황석산에는 내일 새벽에 지금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주 안주는 소고기 6%가 왔습니다. 소주 안주 주의했죠. 갔다리 저녁 먹고 육포하고 소주 한잔을 하고, 예, 잠시 나왔습니다.
볼일 보러. 아, 여기 지금 산성에 옆에 그 텐트를 치는데 바람이 좀 그래도 좀 잔잔한 자리에 쳐서 텐트가 다행입니다. 아, 저 밑에는 올라올 때 유성마리였나? 아, 유성마리는 불필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천에 오늘 작은 설날인데 설치를 많이 왔겠죠. 아이고, 일단 들어가야 손이 달랑 떨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와, 이거 한 10m는 되겠습니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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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되었습니다. 아, 나와보니까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황금사이는 1시부터 해가지고 4시까지 눈이 내린다 했는데, 아, 진짜 눈이 내리고 있네요. 아, 오늘 황금산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 여러분, 밖에 바람 소리 들립니까? 엄청난 지금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닥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봅시다. 지금 그 실내화를 신고 있는데 등산에 눈이 한껏 들어가 있습니다. 아, 또 먼 눈이 지금부터 텐트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간이 7시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눈이 제법 좀 많이 왔습니다. 아, 산속으로 눈이 하얗게 내려가 있네요. 상구대도 저렇게 피다 말았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이 황산 정상이고, 예. 여기가 지금, 아,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막아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텐트는 한 3동 정도 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당히 따뜻한 그런 자리고, 바람을 많이 막아주는 자리입니다.
됩니다. 황산 정상에서 저녁 일몰을 아름답게 보고 예 눈 내리러 박치에서 멋진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 같이 일출은 없었지만 눈바람이 날리는 황산에는 완전히 겨울입니다. 그리고 폭발이 강하게 날리는 게 하락을 해서 정원으로 가서 아버지 사장님들 세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잘 쉬었다 갑니다. 정상 막지에서 600m 하산을 했습니다. 아 600m 내려오는 깜짝 보기는 상당히 눈도 오고 상당히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거의 다 미끄러지고 내려왔습니다. 눈은 2-3cm 왔는데 바람이 훅가 불어놓이 상부대 눈꽃을 만들 수가 없네요. 이놈의 방수 28호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마치 눈이 내려서 상당히 헛헛받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남동계산이 보이는데 남동계산에는 하얀 상고대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또 황금산하고 남동계산은 아주 가까운데 황금산에는 상고대가 1도 없고 남동계산에는 상고대가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황금산 정상 박지에서 1.6km 하산을 다 했습니다. 내려오는 8시에 문이 내려 한 2분 정도 넘어졌습니다. 내려오니까 차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촬영 때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